어느 스페셜의 나영선입니다. 빨갛게 물든 차트를 보려면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은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나만의 종목, 나만의 차트를 빨갛게 물들이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최근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 2차전지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가 여러분이 2차전지 섹터 속 빨간 주식들을 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이상로 파트너와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2차전지 섹터, 그 중에서도 배터리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빨간 주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국경제TV 어넷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특집으로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배터리, 2차전지, 뭐 단어가 이제는 대부분 다 익숙하실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2차전지라는 단어가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배터리라는 단어가 또 쉽게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터리 말고 건전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전지는 이제 1차 전지죠. 흔히 뭐 장난감이라든지 인형 같은 데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이 건전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자, 그런 건전지들은 이제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전지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전지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은 재활용이, 재사용이 가능한 건전지를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2차 전지라는 부분 자체가 처음으로 각광받았던 시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차 전지, 리튬 이온 전지를 많이들 써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를 등에 업으면서 최근까지도 상당한 상승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들을 조금 더 단어별로 나눠가지고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습니다. HEV라는 단어를 보셨을 거고, PHEV 또는 이제 EV 이렇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지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HEV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차 브랜드 안에서도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라든지 또는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 많이들 보셨을 거고,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몇몇 분들은 그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우리가 HEV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PHEV는 뭐냐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EV는 순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BEV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전기차라는 부분이니까 EV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HEV나 PHEV 또는 이제 EV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들 어떤 전지를 쓸까요? 바로 이 2차 전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HEV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EV, 순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성능이 훨씬 더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HEV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PHEV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EV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났다 또는 줄었다 또는 생산량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 HEV와 PHEV, 그 EV를 모두 포함한 판매량을 통계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2차 전지는 HEV용이 될 수도 있고, PHEV용도 될 수 있고, EV용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냐면,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엔진에 대한 가동을 함으로써 그 가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충전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이 배터리를 외부에서 전기를 넣어서 충전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자동차 안에 있음으로써 충전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우리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배터리 자체를 충전을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요도를 높이기에는 배터리에 대한 용량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 그래서 우리가 뭐 저속으로 운행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뭔가 대기하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출발할 때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가동이 되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PHEV와 HEV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PHEV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쓰게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이 배터리를 또 사용하는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EV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성능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던 하이브리드 또는 이제 PHEV 그리고 EV에 대한 이 세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성능이 가장 좋아야 되는 것은 바로 EV용 배터리가 성능이 가장 좋아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성능이 조금 더 낮아도 되는, 우리가 이제 그 리튬으로 따진다면 순도가 높은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차량에 써야 되기 때문에 EV 전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순도가 조금 더 낮게 잡히는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이브리드라든지 또는 PHEV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이런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 2차전지라는 것은 과연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차전지에 대한 구성요소는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양극재, 자, 그리고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이 네 가지가 바로 2차전지에 대한 구성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우리가 한 번씩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나눌 때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여기에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배터리 케이스까지를 우리가 5대 구성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리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분리막 중간에서 음극과 양극에 대한 부분 자체 전도를 아무 때나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분리막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전해질이라는 것은 전도할 수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전해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액체 상태로 놓여 있다면 전해액이 되는 거고, 이것이 좀 더 밀도가 높게 형성이 된다면 전고체라는 부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전해질이 되겠죠. 자, 양극이라는 것은 이 양극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의미하는 부분, 그리고 음극이라는 것은 바로 음극재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끝에 보시면 화면에 양극재 끝에도 한번 이렇게 길다란 봉이 한 개가 있고, 오른쪽에 보던 음극재 끝에 또 길다란 봉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양극박과 음극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박을 통해서 전도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활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그 활물질을 좀 더 접착시켜줄 수 있는 역할하는 것을 도전제와 바인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림 안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구성요소가 들어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첨가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필수 4대 구성요소라고 하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5대 구성 요소라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적으로 배터리 케이스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극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과정들 자체,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것을 모두 다 총칭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이제 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셀은 가장 작은 단위의 배터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노래를 같이 보면 뭐 모래들이 모여서 자갈이 되고 뭐 자갈들이 모여서 뭐 돌이 되고 뭐 이런 노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셀들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팩이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각형 배터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셀이라는 것은 앞서 봤던 양극과 음극이 있고 그 중간에 전해질과 분리막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최소 단위를 우리가 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셀들이 여러 가지를 모여가지고 하나에 대한 모듈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모듈이라고 하는 거고 이 모듈들이 모여가지고 큰 단위를 이루고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차 밑판에 깔릴 수도 있고 또는 앞판에 들어갈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들이 형성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 하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우치형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각형이 들어간다든지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터리에 대한 탑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재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화재가 되게 될까요? 화재가 되게 되면 앞서 봤던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분리막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가 80% 이상에 대한 화재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리막 자체에 대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전해질에 대한 농도를 올리는, 그러니까 밀도를 높여서 전고체화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미래적인 신기술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각형뿐만이 아니라 파우치형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원통형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배터리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원형이라든지 원통형이라든지 또는 이제 파우치형이나 또는 이제 각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파우치형. 화면에 보시면 납작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파우치에 들어간다. 파우치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우치형의 가장 장점을 보이는 회사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고 이 파우치형에 대한 장점은 납작하기 때문에 바로 공간 활용도가 좋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효율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파우치형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도 이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밑에 깐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레이어, 겹겹이 깐다든지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효율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우치형에 대한 부분에 현재 LGN 솔루션이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에 한 군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이제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겹겹이 쌓였다가 뭔가에 대한 충돌이 이루어 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파우치형이 화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단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높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한 개가 뭐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뭐 100대 중 한 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 대 중 한 대 정도 꼴로 화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 만 대에 한 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99.99%에 대한 완성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다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500만 대라고 하면 그중에서 500대가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그만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만 대에 한 대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10만 대에 한두 대 정도에 대한 꼴로 화재에 대한 사고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만큼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고 해서 뭐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각형입니다. 자, 각형이라는 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각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사각형에 대한 밴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공간 활용도가 높게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것이 각형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붙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로 한번 씌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위험도가 파우치형에 비해 조금 더 낮게 형성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단점은 뭐냐 하면 단가가 높게 잡힌다는 거죠. 단가가 높게 잡힌다는 것이 우리가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서 차량마다 구조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럼 그 구조가 다 다르게 생긴 것에 대한 부분에서 각형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럼 그 공간에 맞춤식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차 보면 이제 배터리가 바닥에 저의 손바닥만큼 들어갈 수 있다면 또 어떤 차들은 뭐 손가락만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차량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차량에 대한 공간들이 차량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주문자 맞춤형 생산을 해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 당연히 각형 배터리는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플랫폼을 통일화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겉의 디자인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지언정 하단에 대한 플랫폼은 동일하게 진행하는 작업들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동일하게끔 진행이 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벤츠 같은 시리즈들을 보더라도 벤츠 C클래스나 E클래스, S클래스가 거의 디자인적인 부분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플랫폼이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BMW도 크게 구분을 하기가 힘든 그런 플랫폼들을 보유를 하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도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 유형에 대한 플랫폼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이제 플랫폼에 대한 통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원통형 배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에 있는 우리가 이제 건전지 AA나 AAA를 얘기할 때 이런 건전지에 대한 모양을 우리가 일반적인 원통형 배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우리가 단점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이제 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 비는 공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공간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테슬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 4680 배터리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배터리가 이제 작은 사이즈라면 이것을 크게 키우는 거죠. 크게 키워서 이 자동차 안에 뭐 12개나 2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배터리에 대한 공간만을 자동차에서 따로 빼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만 갈아서 끼울 수 있는 형태를 띄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가격도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가장 많은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 SDI에 대한 미래적인 투자를 보더라도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SK온이라든지 또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도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발생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 SDI는 파우치를 못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파우치형이라든지 또는 각형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삼성 SDI라든지 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회사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회사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크게 배터리 회사를 세 군데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세 군데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략적인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 하면, 우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신다면, 한국과 중국, 유럽, 인도네시아, 이 중국과에 대한 부분의 점유율을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유럽이라든지 또는 동남아 또는 북미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많은 공장을 현재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착공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을 보면 중국이 현재 2차전지 시장에서 50% 이상에 대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라든지 또는 동남아 그리고 유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노력을 지내고 있고, 특히 북미 지역에서 상당한 노력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삼성 SDI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SK온이 현재 북미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면, 삼성 SDI는 북미보다는 유럽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동남아 쪽에 거점 지역을 두고 그 동남아에 대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인구를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삼성 SDI는 독일이라든지 또는 오스트리아 또는 이제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인도까지 이 지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더 유럽 차들 브랜드와에 대한 제휴 협력에 대한 부분 이슈가 좀 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앞서 봤던 삼성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SK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게 잡힌다는 것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IRA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이 되었을 때 주가적인 부분에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은 SK온이라든지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될 수 있고, 대신에 유럽 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이슈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이 바로 삼성 SDI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미리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통계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왼쪽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미래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중국에 대한 공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미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유럽에 대한 부분에서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북미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북미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2023년도, 24년, 25년으로 넘어갈수록 이 배터리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중간에 있는 화면은 바로 삼성 SDI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지만 바로 이 헝가리 쪽에 대한 부분 자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결국 유럽 시장을 중점을 두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삼성 SDI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회사는 바로 SK온에 대한 미래 전략치인데,
SK온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이제 국내에 대한 부분보다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헝가리보다는 미국 쪽, 그래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 점유율을 좀 더 올려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재까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SK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이 이루어지고 지분 100%가 나타나고 있는 SK온입니다. 그 말인 즉슨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래에 상장을 한다기보다는 2025년도 상장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점유율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 이 3원계 배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직접적인 이제 무역 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인구라든지 또는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2022년도 점유율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1등이 닝더스다이, 우리가 CLTL이라고 하고 2위가 바로 LG 에너지솔루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3위가 BYD, 비아디라고 하죠. 그리고 4위가 파나소닉입니다. 자, 5위가 SK온이 차지하고 있고 6위가 삼성 SDI가 차지하고 있고 7위가 CLLB인데 중국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고시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시안이라고 하죠. 이 고시안도 중국 업체고 밑에 나오는 이제 선화디도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파라시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국내 3개 업체와 파나소닉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중국 기업들이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현재 2022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의 절반과 소비량의 절반이 중국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나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고요. 지금 현재 2021년과 비교를 해서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넘어가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점유율이 좀 더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중국은 이미 계약일을 넘어서서 좀 더 확장되는 시기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다만 이 부분 자체를 메꿔줄 수 있는 기업들이 유럽이라든지 또는 미국 쪽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지만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도 단적인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점유율을 상승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만을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3원계 배터리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3원계 배터리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적인 점유율 자체가 중국 기업들이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LFP 배터리 때문인데 LFP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짧지만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배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논문으로 따진다면 대학교 가서 이제 논문을 쓰는 것이 3원계 배터리라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독후감을 쓴다 정도가 이제 LFP 배터리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런 LFP 배터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중국 업체들에 대한 단가 싸움에서 국내 업체들이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LFP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CLTL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LFP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조금 더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에는 소비에 대한 측면에서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LFP 배터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국내 기업들이 가져가야 되는 돌파구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결국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바로 확장에 대한 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LFP 배터리와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FP 배터리라는 것은 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라는 것은 NCMA 또는 뭐 NCA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니켈, 하이니켈 배터리를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이 비철금속들에 대한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삼원계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적으로 주행 거리만을 따진다면 LFP 배터리가 평균 100km에서 3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면, 한번 충전했을 때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00km에서 600km까지도 가능하게 나오는 것이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다만 제조 원가는 이 LFP 배터리가 훨씬 더 낮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그리고 보면 망간 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 단가가 높게 형성되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자, 폭발에 대한 위험성도 우리가 이제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폭발에 대한 위험도가 현저하게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현재 삼원계 배터리는 간헐적으로 폭발에 대한 위험도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폭발에 대한 위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 엄청난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10만 대 중 한 대, 뭐 10만 대 중 4, 5대, 뭐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낮게 잡히는 반면, 대신에 한번 전기차들이 화재가 나면 상당한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낮춰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주요 생산국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삼원계 배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등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배터리가 이 삼원계 배터리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바로 LFP 배터리는 바로 이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결국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연구하고 재수 생산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점유율 자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SK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미래에도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배터리에 대한 규격화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에 대한 규격화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뭐 각형을 쓰는 회사도 존재를 하고, 또는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 어떤 회사는 원통형 배터리를 쓰기도 합니다. 자, 테슬라는 이번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글로벌적인 규격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배터리에 대한 규격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에 놓여 있고, 아직까지는 규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글로벌적인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표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이런 배터리에 대한 내재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자동차마다 현재는 주문자 생산 방식이다 보니까 단가가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통해서 플랫폼을 규격화해버린다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런 2차전지 셀 기업들을 통해서 2차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극재나 음극재 기업들과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만들기 위한 부분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재화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부 BMW 모델 같은 경우에도 내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국내 2차전지 셀 기업들은 이런 내재화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중국을 빼고 나머지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배터리 동맹 전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동남아와 인도 시장까지 병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중국 쪽에 대한 점유율이 낮게 형성되더라도 다른 여타에 대한 부분에서 개화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 자체가 크게 올라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미국과에 대한 제휴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중국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2차전지에 대한 미래적인 변수는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 중간중간에 약간은 그러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 봅니다. 지금까지 이 LG&E 솔루션이 추진해왔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삼성 SDI라든지 또는 SK온이 추진해왔던 기술적인 부분 자체는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은 아닙니다. 이 배터리 사업 자체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기술적인 구간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도 추가적인 점유율에 대한 상승 자체가 상당히 더디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국내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62만 9천원에 대한 고가를 형성하고 현재는 이 62만 9천원에 대한 고가를 돌파하지 못한 채 옆으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지금 이제 이런 2차전지 시장 자체가 꾸준하게 확장되는 부분 자체를 고려해서 본다면 충분히 전고점이었던 62만 9천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LG&E 솔루션은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럼 미국과에 대한 관계 협력과 미국 IRA에 대한 혜택들이 LG&E 솔루션에 대한 재평가로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신고가에 대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거라고 판단하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앞서 봤던 LG&E 솔루션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다만 이제 다른 부분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그 2차전지 사이클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지금까지 상당 부분 상승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바닥권역에 대한 가격대가 9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80만 원대를 넘고 난 다음에 현재 70만 원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세를 이뤘다 보니까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것이 조금 더 길게 형성되어 가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약간의 삼각수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면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까지 왔는데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업황적인 부분 자체를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현재는 상단에 있는 자리 75만 원대에 대한 주가가 돌파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할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SK온이 상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연결 실적을 잡히게 되는 구간입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다른 여타의 정유주들과 다르게 좀 더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은 결국 SK온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입형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 20만 원대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세적 상승 구간이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가 구간이라고 감안해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SK온 같은 SK 애니베이션을 좀 더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자, 우리가 과거에는 정유주에 대한 역할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만큼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던 부분이었고, 다만 지금 현재 월봉상에서 21만 원대와 20만 원대가 주가에 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번에 이 자리 자체를 돌파를 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SK온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20만 원대에 대한 돌파가 앞으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 보고, 저는 20만 원 미만에 대한 주가가 형성됐을 때는 좀 더 강력한 매수로 대응을 하시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내용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미래 전망까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셨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에 대한 이슈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까지 규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삼원계 배터리가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소비자에 대한 관점에서는 싼 게 또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싼 것을 중국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니즈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글로벌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압도적인 기술적인 부분으로 삼원계 배터리가 높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이슈도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LFP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종목군들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만 알더라도 충분히 LFP 배터리가 이슈가 됐을 때 수익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탑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탑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공정 장비 안에서도 이제 턴키 관련된 기업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설계와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을 때마다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탑 머티리얼에 대한 점유율을, 그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코인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인테크도 이제 자동화 설비를 담당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공정 장비 이슈와 맞물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테크도 그렇고 탑 머티리얼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파워넷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파워넷이라는 기업은 KS 표준 LFP 배터리 팩을 개발 중인 기업입니다. 우리가 7월 달에도 이 파워넷에 대한 부분에서 이 배터리 팩을 개발한다는 것이 한번 부각이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급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LFP 배터리 팩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아모 그린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아모 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중국 매출이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중국 LFP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모 그린텍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제 LFP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산화철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화철 생산 관련된 기업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산화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페라이트 코어에 대한 주 원료가 또 산화철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페라이트 관련주들과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IS라는 공정장비 기업이 CLTL에 직접적으로 전극 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CLTL에 대한 점유율이 상승할수록 우리가 이제 이 CIS에 대한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양극재 기업의 LNF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완료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세로닉스라는 기업은 LNF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LFP 배터리가 이슈가 됐을 때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 주가 추이를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탑 머티리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장비 관련된 이슈가 드러나면서 바닥권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주가가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도 이제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강하게 해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한 번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추세적 연속을 보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흐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하단에 있는 현재 7만 3천 원 밴드 자체가 이탈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자리 자체가 지지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해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연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자 코인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테크는 우리가 자동화 설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제조 공정들은 전극 공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조립 공정과 충방전 공정 디게싱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공정이 끝날 때마다 사람의 손으로 이런 공정의 다음 공정을 옮겨주는 역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정이 끝날 때마다 직접적으로 사람이 옮겨주는 것을 자동화시켜주는 설비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이 코인테크입니다. 그러면 코인테크는 직접적인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아니고 그런 공정 장비 사이사이에 대한 자동화 설비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루어지는 이런 공정장비 관련된 공장들을 착공할 때는 이런 자동화 설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테크는 실적적인 변화까지도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코인테크는 월봉을 잠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신다면 앞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28,000원 밴드였고 그 28,000원 밴드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 세력 밴드라고 하는 가격대를 중심으로 약 두 배 정도에 대한 주가 목표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54,000원, 5만 원 밴드가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까지는 현재는 좀 더 추세적 상승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인테크라든지 탑 머티리얼도 LFP 배터리에 대한 이슈까지도 함께 내재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아모그린텍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그린텍은 최근 들어서 이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금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앞서 움직임이 나타났던 이렇게 강한 봉, 이런 봉들을 우리가 흔히 방아쇠 현상, 트리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트리거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지점을 형성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15,000원 밴드에 대한 이탈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다는 것은 현재 바닥권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구간 자체에서 조만간 이제 방향성을 보이면서 하방 경직성을 우리가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긍정적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LFP 배터리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들썩거릴 때 이런 LFP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고는 하는데, 그만큼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테슬라 관련된 키워드들은 시장에서에 대한 이슈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파워넷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는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현재 지금 파워넷 같이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종목군들을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 뭐 3,100원대 밴드에서 지지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인 테마적인 부분 자체가 붙는다면 고가를 한번 돌파하는 자리를 노려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단에 대한 부분, 가격으로 따진다면 4,800원에서 한 5,000원 밴드 자체를 돌파를 해서 넘어간다면 그때는 매수에 대한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양극재 기업 LNF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는데, 최근에 ETF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또 LNF이기 때문에 이 양극재에 대한 이슈만으로 주가가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재는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보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25만 원대 전후에 대한 가격대에서는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보고 추세 상승에 대한 연속적인 부분을 기간에 대한 매수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차전지 배터리 주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주까지도 한번 같이 보셨는데, 여전히 2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2차전지 시장은 확장되어 가고 있고 주도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우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적인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 마스터하시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양극재 관련된 기업을 또 준비했으니까 다음 시간도 많이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와우네 스페셜 이상로 파트너와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2차전지 중에서도 배터리주의 모든 것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구성요소부터 관련 기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로 파트너가 소개하는 빨간 주식, 2차전지 섹터의 유망주, 주도주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날까지 와우네 스페셜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02-3490-5091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눌림목 검색식을 드립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2차전지 주로 계좌 충전을 통해 빨간 계좌, 빨간 주식의 꿈을 이뤄보세요. 빨갛게 반짝이는 계좌 수익을 달성하는 순간까지 이상로 파트너와 와우넷 스페셜이 함께하겠습니다.